이렇게 활용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예, 뺏겼어요. 리아가 때린데 잡았어요. 약간 시점부터는. 그리고 이렇게 살려버린 후토 타이밍이 되었군요, 제카가. 정말 행운의 숫자 7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금 더 갑니다. 그리고 커튼콜도 한발한 발이 치명타예요. 쏘때리죠. 네발 째우. 그리고 여기다 오장페이스를 다 채우고 러블러블 러블 되나요? 러블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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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페이스 페이스 잡아 페이스 또 더블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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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갑니까? 나왔죠? 펜타킬 뭔가 좀 기대가 됐는데 그냥 자야락산. 뭐냐 이거? 나서스요. 아, 실제로 근데 나서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별개로 나서스의 영혼의 문곳은 라인전 딜교한 사기 스킬이고요. 나서스의 쇠약 스킬은 한타 사기 스킬입니다. 1251 만에 등장했지만 사기적인 게 있긴 있다. 또 이런 조커픽의 기인이 얼굴이 보이는 것도 재밌는데 네. 단지 이런 사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 사기 스킬이 나서스에게 있는 게 문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미 의식해서 받아뒀기 때문에 미드는 좀 흘렸고 이렇게 되면 세이프원이도 드빌링하고 드빌링을 맞았는데 드빌 한번 드리블 미니언 키고 주절 나가서 달려갔다 와 죽냐? 와 그것 때문에 레오나가 한번 더 때릴 수 있었고 체와 오프닝 선택하는 건 강렬한 어려운데 쫓아가서 결국은 멈춰라 안하냐고 되죠? 예. 뭐 약간 불안한 건데요 불안한데 불안한 게 뭐야 날카로운 경기 사망의 분노 일단은 일단 묶어서 지금 계속 스타골드를 땡겨오면서 케넬이 성장을 많이 해서 나서스도 좀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서 화났나요? 화났나요? 화를 내보나요? 아유! 사막의 분노! 났어요! 사막으로 내서 또 찍고 이게 나서스다! 쫓아가서 나서스